지금 이웃농가 지나가다 이 두릅 밭을 발견했는데 지금 이렇게 두릅을 키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보면은 목대가 정말 굵죠? 두릅이 이 정도 굵어요. 보면은 정화순에서 꽃이 폈기 때문에 수확한 흔적이 없어. 두릅은 4년차 지나고 5년차에 꽃이 피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정화순에 전혀 열린 게 없어요. 목대도 이상하고 지금 이렇게 키우시는 농가분들 계시는데 아, 닭이 두릅은 이렇게 재배를 하시면 안 돼요. 두릅은 5년 있다가 꽃이 피기 때문에 이렇게 키우신다고 하면은 전혀 원순에서 두릅순을 좋은 순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수량 보니까 5년이 넘었어요. 엄청 넘었네요. 제가 보기에는 한 10년 정도 돼 보이는데 두릅은 이렇게 전지를 하고 키우시면 안 되세요. 이분도 두릅을 이렇게 키우시네요. 와, 매다가 한 4m가 넘는 걸로 보이고 지금 원순에서 채취할 수 없고 저 원순에 다 없네. 이렇게 키우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다들 키우시는구나. 이 나무 같은 경우 이제 두릅 전지하는 방법이 똑같은 개두릅, 음나무, 엄나무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두 개에서 세 개의 눈을 남겨놓고 가지치기가 다 들어갔어요. 저 두릅 가지치기 하는 방법하고 똑같죠. 근데 차이점이 뭐냐, 두릅 같은 경우는 제가 5년차에 꽃이 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다 눈이거든요. 눈이기 때문에 눈을 남겨두지 않고 그냥 짧게 잘라줘야 이제 뿌리에서 새로운 순이, 새로운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가 있고, 이 엄나무, 음나무 같은 경우에는 수고를 최대한 낮게 하면서 두 개의 세 개의 눈 가지치기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는 살짝의 차이가 있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 이제 어제 워커 제이님이 오셔가지고 아주 짧게 전지를 해주셨어요. 정말 잘해주셨어요. 근데 이분도 농사를 많이 지으시고 시장에 대한 정말 저렴한 정보를 너무 많이 알려주세요. 그래서 저도 이건 정말 싸다, 농산물, 수산물 정말 싸다 이래서 저도 몇 번 가서 이제 저렴하게 구매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워커 제이님 이분 이제 구독하시면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지금 여기 두릅 전지를 했어요. 두릅 전지를 하고 저는 원순을 따고 나서 바로 전지가 들어갔죠. 그래서 벌써 이제 가지가 이만큼 퍼졌어요. 이만큼 퍼졌고, 이제 이렇게 엄나무도 전지하는 방법이 똑같으니까 뭐 차이점이 제가 알려드렸죠. 여기도 보시면은 제가 두릅을 원순을 채취하고 나서 바로 가지치기가 들어갔어요. 바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지금 보면은 두 개에서 세 개는 남기고 이제 가지치기 했는데 지금 이 옆에까지 여기도 나고 있고 여기도 나고 있고 여기 지금 저 뚝에도 다 이제 뿌리가 퍼져서 이렇게 나고 있어요. 전지는 뭐 짧게 하는 방법의 장점이 있지만 두 개의 순, 세 개의 순 남겨놓고 전지하는 것도 다 이렇게 퍼져요. 여기 다 퍼졌어요. 다 퍼지고. 안녕하세요, 육식 두더지입니다. 오늘은 이제 두릅 이제 가지치기 언제 해야 되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 두릅 가지치기는 언제 해야 되냐, 원순을 따고 나서 바로 가지치기가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되고, 지금 여기 보면은 겨순이 정말 많이 열렸어요. 근데 요거 따먹고 싶죠. 정말 따먹고 싶죠. 근데 어제 워커제이님하고 제가 이제 이 겨순을 이제 채취해서 이제 먹었는데, 지금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 여기만 이제 이렇게 키워서 이제 보여드리려고 이제 나무를 키웠는데, 지금 가지치기를 언제 해야 되냐, 지금 하면 늦어요. 너무 늦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겨순에 나오는 영양분이, 지금 이 겨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지가 되는 거예요. 원순도 가지가 되고 겨순도 가지가 되는데, 지금 얘네들이 영양분이 다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내년 봄에 좋은 목대를 형성할 수 없어요. 영양분이 다 여기 다 뺏기잖아요. 뺏기기 때문에 이 두릅 가지치기 하는 시기는 원순 채취하고 바로
전지가 들어가야 되고 지금 겨순까지 드시려고 하면은 내년에 좋은 순을 얻을 수 없다. 이러한 점 참고해 주시고 지금 두릅 가지치기 하는 방법 첫 번째 방법으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두 개에서 세 개의 눈을 남겨놓고 영상 찍다가 지금 톱이 계속 보이는데 아우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가지치기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제 톱이 보이니까 요즘 이해해 주세요. 이제 두 개에서 세 개에서 눈을 남기고 요 전지가 들어가야 돼요. 전지가 들어가면은 지금 얘가 어미순이에요. 어미순이기 때문에 이제 목대가 굵죠. 영양분이 요 옆에 자라는 이제 뿌리에서 여기도 새순 나오네요. 얘보다는 얘가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목대가 굵어져요. 얘 목대하고 여기서 자라는 목대하고는 굵기가 달라요. 얘가 훨씬 크겠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원순에서 내년 봄에 원순에서 좋은 순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이제 눈도 없이 짧게 자르는 방법인데 눈이 여기 보이면은 눈이 있는데 요거를 없이 자르는 방법이에요. 아주 짧게 이렇게 자르는 방법인데 요거에 대한 장점은 지금 두 개, 세 개의 눈을 남겨놓고 잘랐을 경우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마 세 개의 순이 난다고 하면은 세 개의 세 가지가 난다고 하면은 이 눈도 없이 잘라주면은 이 영양분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뿌리로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 개 날 거 여섯 개가 나고 일곱 개가 나고 요런 차이가 있으니까 더 퍼뜨리고 싶다 하면은 눈도 없이 잘라주면은 더 새로운 두릅순이 나올 수 있고 이러한 장점이 있어요. 근데 단점은 제가 말한 듯이 두 개에서 세 개의 눈을 남기고 가지치기를 했을 경우 좋은 순이 열리지만은 얘 같은 경우는 크게 좋은 순을 얻을 수 없다. 지금 이제 두 개에서 세 개의 눈을 남긴다고 하면은 지금 한 개의 가지가 벌어질 수 있고 두 개의 가지가 벌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막 두 개의 가지가 벌어졌어야 되는 건데 두 개의 가지가 안 열리고 하나의 가지가 여기 전지한 거 보이죠? 전지한 거 보이고 한 개의 가지가 열렸네.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얘는 두 개는 열렸지만 만약 예를 들어서 그냥 하나가 열렸다고 하면은 하나가 열리는 이 영양분이 이 뿌리에서 나오는 요 세 가지에서 영양분을 충분히 주기 때문에 뭐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다고 생각돼요. 저같이 전지하는 방법이 좋은 점이 뭐냐면 지금 이제 목대와 원순은 비례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원순을 채취할 수 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년차에 꽃이 피기 때문에 4년차까지 이제 두 개에서 세 개의 눈을 전지를 하시고 그러면은 원순을 좋은 순을 채취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4년차 때 원순을 채취하고 나서 바로 이제 눈도 없이 전지가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셔야 되고 지금 5년차 이상이 되면 이제 꽃이 피는데 꽃이 피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요. 끄트머리에 지금 뾰족하게 이렇게 되고 이 원순에서 날 수가 없어요. 지금 두릅밭에 심으신데 한번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꼭대기에서 원순에서 이렇게 됐다고 하면은 원순 채취 못할 거예요. 지금 5년차에 꽃이 피기 때문에 5년 이상 꽃이 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4년차까지 좋은 순 두 개에서 세 개의 순을 남기고 이제 가지치기가 들어가고 4년차 원순 채취하고 바로 가지치기가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